껌기. 저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다. 단은 아, 이가 아니라 제일 치킨. 하여라. 넥스.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크림 그렸는데 어떠셨어요? 아, 재밌네요. 아, 저는 개발자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앞에서 모자 그리기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다 같이 저희가 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팀워크.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네, 네. 풀세트 만들기에 도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주제는 일단 자유롭고 네. 한벌 옷, 신발, 장갑, 무기, 모자, 망토, 의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의자는 뭐야? 의자가 쉬는 거 진짜 쉬는 거. 뒤에 막 배경 막. 아니 근데 메이플이 쉬는 게 있어? 의자가 진짜? 의자가 되게 다양합니다. 형 제가 볼 때는 의자는 콘서트 좌석 의자로 해가지고. 배경을.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난 이거라고 봐. 너무 우리 걸로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리감 느껴서 안 사기 때문에.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가수를 테마로 하든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랑 연관성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패 같은 거는 이제 뭐 아미 뭐. 아니 뭐 진짜 콘서트장으로 해도 나쁘지 않지. 근데 뭔가 약간 느낌 약간 어둠 세트 그런 느낌처럼 블랙스완 하면 멋있긴 하겠다가 촤악 해가지고 팍팍 블랙스완처럼 아예 막 깃털 막 백조 흑조 막 팍 촤악 깃털 팍 껌기는 그러면 블랙스완으로 해가지고 그 종류 그 나눠가지고 지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해보자. 누군 장갑, 누군 블랙스완 네. 모자, 누군 입으로 떠날 시간에 행동하는 게 낫습니다. 나 무기 한번 해보고 싶어. 뭐야 이거? 무게 봐. 이게 너. 있는데 그 누가 야. 뭘 할지는 이걸 뽑아서 아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모자,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옷 이런 거겠네. 나 무기 하면 안 되는데? 나 무기. 내가 무기 좀 잘할 것 같아. 나도 무기 아, 한번 해볼게. 어, 근데 그러면 좀... 저렇게 들고 있을 때랑 뭔가 우리의 운을 있을 때를 같이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펙트랑 같이 그려야지. 이펙트는 알아서 이쁘게 잘 꾸며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토! 정국이 무기 걸릴 것 같아. 무기 걸릴 것 같아. 정국이가 신발 걸리면 안 되는데. 내가 무기 걸리면 안 되는데. 무기다. 어? 무기다. 의자. 어? 의자 화려합니다. 의자 화려. 어? 아, 남자야 무기다. 어? 무기. 야, 큰일 났다. 남자 무기 아니야? 아, 저는 신발입니다. 근데 장갑이랑 신발은 그럴 게 없지 않아요? 함부로. 있어요. 장갑이랑 신발도 나름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갑이랑 신발 이런 데서 이제 또 능력치 때문에 그쵸, 이거 그쵸. 진짜 정국이가 무기는 난 해봤어. 아니 이거 그냥 아이템 6개니까 싹 다 하나씩 나눠서 그러니까. 그려보고 거기서 제일 좋은 걸로 추합하는 게 어때? 예,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죠. 일단 뭐 그래 자유롭게 해봐. 자유롭게 뭐 그래. 그럼 자유롭게 시간을 조금씩만 해가지고 블랙스완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모자, 신발, 무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려보는 걸로 어쨌든 추합은 될 거니까 자 재엽 씨 지민 씨 저는 일단 뭐 기본적인 거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옷은 좀 이렇게 좀 크고 일단 한 여기까지 오는 한벌 옷으로 만들었고요 어 뭐 다 어쨌든 블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눈장식으로 네. 그 칼라 렌즈 비슷한 거 어, 빨간색 네. 눈장식으로 칼라 렌즈 비슷한 걸 만들었고 좋다. 망토는 여기 뒤에 떠다니는 어허. 깃털 떠다니는 깃털을 좋아, 좋은 것 같아요. 망토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한다. 모자는 그냥 깃털 하나 큰 거 깃털 네. 하나 큰 거예요 어, 신발은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피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피 자국이 이렇게 걸어다닐 때마다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오, 어 그거 괜찮은데? 그, 아, 그 빨간 자국이 남는 거죠? 네 빨간 걸어다닐 때마다 빨간 자국이 남는 딱 그 위치 정도만 네 그렇게 역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짜 좋다 이 세트 효과를 모두 세트를 모두 모으게 되면은 뒤에 이, 큰 흑조가 한 마리가 큰 흑조가 그 배경 없이 그냥 흑조만 스킬처럼 떠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거래 뭐 이런 원래는 이제 망 제가 망토 했었어 날개 했는데 날개 대창이 옆에서 아, 그 안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런 게 있는데 좀 적컬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눈 빨간색 원래 처음에 약간 울프컷 같이 약간 이런 거 좀 뒷머리 좀 더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탁 해가지고 옷도 약간 위에 좀 크게 하늘하늘한 걸로 딱 우리 무대 의상처럼 이렇게 하면 딱 아 근데 원래 망토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우리가? 망토는? 망토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발바닥에 붕대 그쵸 붕대 탁 근데 메이플이 이게 형식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되게 망토라고 해서 꼭 등에 두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뒤에 뭔가 떠다니면 그것도 그냥 망토라는 개념으로 하고 배경처럼 피어싱 화려하게 탁 감사합니다. 깃털을 형성했습니다. 야 이거 봐 얘들아 수완도야 수완도 깃털
자체가 무기인. 흑조도. 흑조도. 아 근데 나도 좀 느낌이 있는 게 지금 이런 게 다. 근데 멋있긴 하다. 그 우리랑 연관성 BTS 마크도 약간 들어가면서 어. 아미 마크도 있고. 우리랑 연관성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연관성 넣었고요. 어, 우리가 만들었다가 있고 이제 깃털이 보면 이런 라인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멋있긴 하다. 이렇게. 어 근데 진짜 멋있다.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낯이 뻔하긴 해요. 자 일단 중2병 세트. 네. 자 흑조가 눈알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 아, 부리를 빨간색으로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렇게 피자국처럼 뭔가 블랙 앤 레드의 조합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소용 없습니다. 아 난 저 안 돼가. 저게 무도회 같아. 저게 있어요. 저 고양이 아니에요? 무도회장 가면이라고 저게 있어요. 뭐 아무튼. 자 이분은 사냥당했어요. 네, 자 저는요. 자. 개인적으로는 모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모자 그냥 한번 그려볼까? 이거 괜찮은데? 어, 심심해서 그냥 중절모에 그냥 깃털 한번 박아봤고요. 중절모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옷이 있는데 옷은 솔직히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블랙 옷에 깃털이 꽂혀 있습니다. 좀 몇 개씩 이렇게 떨어지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검은 그냥 단도예요. 단도인데 주위에 나온 저거 오란가요? 오란? 어, 약간 그 뭐랄까요? 이펙트인가요? 약간 어, 그렇죠. 약간 이펙트예요. 지렁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일단은 제가 보여준 것과 달리 조금 다르게 한번 변형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근데 색깔이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지금 얼굴이 그냥 검해요. 근데 자 이게 도둑이에요, 사실은 도둑. 사실은 이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아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아 부리가 있네. 이렇게. 까만 가면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검은색이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오, 야 멋있는데? 약간 느낌 있는데? 어, 아, 약간 마술사간지로 약간 그냥 뭐 까마귀가 문제인 되지 않으니까. 저 칼 저 뒤로 든 거 되게 좋아요. 저는 칼이 앞으로 근데 뒤로 든 거 되게 좋긴 하다. 뒤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메이플에서 뒤로 든 칼이 있나? 제가 모든 캐시템까지 알지 못해서 저는 무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쇼팬츠입니다. 슈트 어. 아니에요? 슈트 이렇게? 하나 저 바디 슈트 아니야? 네. 바디 슈트 아니에요 저거? 어, 상의 하의인데요? 붕대가 저는 좀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좀 있어요. 어 저도 그거 있어요. 여기 붕대. 어 약간 저도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붕대 약간 흘러내리고 우리 무대 의상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해서 그럼 이걸 장갑으로 하면 되겠네. 약간 이걸 장갑으로 하면 되겠네. 오 장갑 오 약간 이런 가면처럼 그래, 이렇게 장갑이지. 하면은 약간 되게 무도회에서 되게 약간 악역. 아 뭐. 아 전 아니 날씨 좋은 거 생각을 했어. 대박이네. 오. 야 그러게 신기하다. 야 그렇네. 봉인. 야 근데 무기 두 개도 될 것 같아. 그 뒤에 걸쳐도 될 것 같아. 아 이거를 이제 망도 가져. 이렇게 오, 뒤에 망도. 평소에 들고 다닐 때. 잘 그렸다 근데. 이렇게 뒤로 들고 그죠? 다니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 했어. 야, 둘이는 넥슨 취직하자, 그냥. 수학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은퇴하고 가, 그냥. 이거 잘 팔겠다, 검은 날개. 어. 저게 좀 더 화려했으면 좋겠는데, 칸이 부족한 거지? 아, 크기가 작아가지고. 약간 낮과 1:1 비율로. 야, 근데 큰 그 날개. 뒤에 뭔가 걸고 있어. 좀 멋있을 것 같아. 그니까, 나 이제 들고 다니는. 아니면 머리에 꽂고 다녀도 돼. 망토처럼. 어, 야? 아, 약간 망토 간지로다가 해야 그렇지 않아요? 머리에 꽂고 다녀도 돼. 아니, 저런 건 등 뒤에서 좀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둥둥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너가 얘가 들지 말고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있어. 자 취향만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제 의견은 그냥 사실 대부분의 건 진혁 게 좋은 것 같고 장갑을 이제 태영이의 붕대나 이제 이런 걸로 하고 진짜요? 오케이 자 검 같은 깃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걸로 네, 선정되었습니다. 검은색 왕깃털 네. 정말 검은색 왕깃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 있는 것처럼 만년필에 달려있는 좀 날카롭게 생긴 검은색 왕깃털 저걸 무기로 하고 의자 이렇게 해줘. 어 의자 여기서 쉬는 거야. 의자 앉아요. 그 애들 맨날 쉬기만 하겠네. 다 해. 공격 못 하고. 오 다 해. 원기 형님 다 하신다니까. 지금 정국이가 검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좋아. 오 좋지 않냐? 자 좀 더 의자. 뭔지 알지? 아. 진짜 버리기 싫나 보다 이거. 의자. 아, 열심히 그래. 잠깐 자기 거 영업하기 바빠. 자 그래 자 이제 끝내자. 형, 사실 얘가 무기예요. 제 몰라. 예. 셀프기 나왔다. 야, 진짜 셀 것 같긴 해. 어. 자, 우리 네. 우리 회장님, 우리 자. 이제 김 회장님의 브리핑 있겠습니다.
망토는 그냥 이펙트 효과로 이렇게 까마귀 아니 그러니까 깃털과 검은 깃털이 이렇게 날리는 듯한 이펙트 효과로 망토를 주었고요. 어 모자 같은 경우는 그 그냥 큰 깃털을 하나 이렇게 장식해 두었고 옷은 좀 이렇게 하늘하늘한 셔츠로다가 크게 남자 여자 옷 공용으로 한벌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피가 살짝 묻어있는 듯한 느낌이고 뒤에 이렇게 피가 한두 세 방울 정도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니면 형 발자국이 검은색으로 하면서 이게 발자국이 세 개 정도 찍혔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네 발 찍을 때마다 이게 깃털 모양 그러면 사라져. 피 대신 그림자로 하면 되잖아.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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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피 대신 그림자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검은색 발자국인데 없어질 때마다 그림자로 사 이게 이 깃털. 야, 박팀장 좋다. 그러니까. 잘 팔리겠다, 야. 형, 피가 아니라 진행시켜. 빨리 진행시켜. 뭐하는지 할 수 있어, 아무튼. 다 들어와. 신발인데 보라색 저백지 주셨어요. 신발인데 맨발이야. 맨발인데 대신 뒤에 이펙트 효과가 생겨서 그치, 걸을 때마다 세 발자국 걸으면 세 번째 게 이렇게 푹 하고 깃털로 사라지는 거지. 그치. 그래. 그런 예, 그런 의미의 신발이고요. 예. 그 장갑은 아까 태영이가 말했던 이 끈. 약간 붕대가 이렇게 늘어지게. 예, 저 이건 무기. 야, 이펙트가 약간 보라 색깔 들어가도 괜찮겠긴 한데. 괜찮지. 그러니까 예. 그거는 무기 이렇게 때렸을 때 이펙트에 검은색, 빨간색, 보라색이 섞이면 뭐. 그렇지. 아니면 저 낯을 그 보라색을 좀 섞어요. 그렇지. 여기에 검은색, 의자를 보라색, 보라색으로. 네, 하고 싶네요. 네, 메인 무기 색깔이 네, 하고 싶네요. 오케이. 또 있나요? 뭐 그래서 세트를 다 모으면 뒤에 이렇게 그 흑조가 한 마리 떠다니는 거죠. 네, 신수처럼 의자에 앉으면 커다란 신수. 의자에 앉으면 나와요. 박팀장 진행시켜. 자, 그리고 무기 보여드릴게요. 무기는 자, 무기 이거 가리고 자, 여기 마지막 이 왕깃털. 왕깃털을 딱 왕깃털 마... 이만한 왕깃털 이만한 약간 만년필 느낌 아시죠? 만년필 마음 아파 이거 아니야 열심히 그러는데 근데 나 저거 좋은데? 저건 뭐야 옆에 저거는 뭐 검토해 주시는데 아무튼 이건 B 아니고 A안 의자 앉았을 때 저거 뒤에 나와야 되겠다. 아니 이거 심지어 맨 마지막에 그린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마지막에. 근데 이만한 깃털로 때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깃털로 이렇게 그냥 왕깃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이게 부유 신발입니다. 저 어쨌든 떠있죠. 왜냐면 새잖아요. 오케이 블랙스완이 새니까 신발은 떠 있어야 됩니다. 발자국이 어떻게 돼? 그 다 떠 있죠. 떠 있는데 발자국이 거기 사이에서 이렇게 또 흘러 나와요. 오케이, 좋아. 자 마지막 설치. 설명하세요. 자 의자입니다. 어디? 아니 우리 저 끝에 앉아 있을까? 아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자 엉덩이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 지금 검.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여기 오른쪽 엉덩이 왼쪽. 의자가 되게 크네. 아 그렇게 크다고? 제가 한 번만 얘기해봐야지. 아 해봐요. 내가 핸드폰 참. 이게 한손 거네요. 얘를 와, 이게 표현이 얘를 그냥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때려요. 얘를 이걸로 이렇게 슉슉슉 때리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귀여운데? 마지막으로 지금 건 우리가 만든 거 뭐. 한 세트가 있고 또 다른 한 세트는 뭐 BTS를 상징하는 패키지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풀 세트로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넥슨에서. 와, 메이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나오면은. 아니면 진짜 뭐 아미밤 컬렉션 이런 거 해도 되고. 야, 아미밤 할래 그냥? 오케이. 아미밤 컬렉션 어때요? 블랙스완 좀 멋있게 했으니까 이번에 귀엽게 해야지. 인간 아미밤으로 가는 거. 아미밤 호빵처럼 이렇게. 아미밤 세트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미들끼리 모여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귀여우니까. 아 그리고 그냥 일반 유저들이 봤을 때도 너무 웃길 것 같아. 아미밤들이 막 한 100명씩 돌아다녀봐요. 아미밤 컬렉션 해가지고 그냥 검은 옷에다가 이 모자, 그 다음에 무기도 아미밤. 그렇지. 신발도 아미밤. 그렇지. 망토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옆으로 아미밤. 그렇지. 의자도 이렇게 아미밤. 그렇지. 아니면 막 표창 같은 거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귀여울 것 같아. 뭐 투척 무기. 투척하면 터지는 거지. 펑. 폭주 터지지. 중요한 건 이제 BTS를 상징. 아미밤.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컬러라든지 이런 거 아세요, 아미밤?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잘 숙지하셨죠? 이제 의견이고 그냥 사견일 뿐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얼마나 잘 해주시냐에 따라서 자, 모든 디벨롭을 부탁드립니다. 달려라, 넥슨! 자, 아 근데 잠시나마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메이플이라는 게임이 뭐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이제 여기 멤버들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게임이고 사실 지금 이렇게 사실 게임이 장수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정말로 17년, 18년을 거의 이어서 굉장히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게임이고 저희도 간만에 게임 역사상 빼놓을 수가 없는 맞아요. 전무후무한 게임입니다. 너무 저희도 즐거웠고 어떻게 저희 블랙스완이나 앞으로 나올 뭐 아미밤이나 그런 여러 가지 룩들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감사합니다.
맥스터리 파이팅! 맥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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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네요. 드디어 나왔나? 나왔다고 합니다. 오, 또 야! 야 이게 그거네. 우리가 아~ 만든 거, 우리가 만든 거. 너무 기대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그, 넥슨에서 네. 만들었던 그 메이플 스토리 아이템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게요. BTS 목마탄 원키. 아, 이거 진영 거 아니야. 예. 네. 형이랑 닮았네. 있어요. 귀엽다. 아, 근데, 저는 형이 이미 만들 때부터 생각했는데, 네. 사람들 이거 진짜 좋아할 거예요. 기발한 거 같아요. 귀여울 것 같은데? 근데, 개발자 얼굴. 근데 혹시 원키 형이 인기가 많나요? 윙키 형 아닌가? 아, 윙키. 윙키 형 인기가 많나요? 실제로도? 원키래요. 원키네요. 원키 형이죠. 아, 계속해서 한번 봐볼까요? 네, 계속해서 바로 보시죠. 자, 다음은 시작이 좋아요. 아, 슈가가 만든 원해라는 아이템인데요. 원해. 아, 이게 야, 원해. 아, 이게 뭘 원한, 이게 뭘 원한 걸까요? 건물주가 되게 원한 걸까요? 그렇죠. 그 네. 디자인이 넥슨 빌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그대로 빌딩. 구현했어요. 이걸 머리에 쓰시면 넥슨 빌딩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메이플을 네. 점령해버리겠다. 그렇죠. 이 메이플은 내 것이다. 자, 그럼 다음은 세계수의 빛. 이거는 저희의 리더. 아, 이거 제가 나무를 네. 좋아해서 제가 했는데. 가 만들었는데 아 이쁘죠. 아, 이런 아이템이 이뻐요. 근데 예쁘네요. 아, 이런 아이템이 네. 이뻐요. 그때 디자인할 때는 이런 모양 아니었어요. 디자인 사실 교류가 소리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메이플 스토리가 사실 디자인 팀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너무 이쁘게 뽑아가지고 저도 디자인 때문에 메이플을 다시 하고 싶몇번 다시 해봤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네. 사실 캐릭터들이. 이게 꾸미는 게그 로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 로망 안 하세요? 아 저는 다음은 누구냐? 아, 제이홉프가 맞는 호프 모자인데 이것도 아, 인기 있어 보여요.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존재감이 있네. 되게 깜찍한 모자라서 제가 봐도 이것도 좀 인기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모자예요. 이런 식으로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미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정국이 형 만든 소우주라는 모자 아이템인데 아, 이쁘네요. 아, 근데 형이 정확히 짚어주셨잖아요. 아, 이런 아이템 좀 많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여기 달린 그 행성을 못 봤어요. 행성을. 아, 행성이 뒤에 반짝이는 것만 있을 줄 알고 아 이거는 좀 흔한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토성이 있다. 네, 행성이 있는 네. 거를 보고 아 이 디자인도 유니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다음 지민이가 만든 메이플과 함께한 시간인데 아, 이게 아. 근데 이 원래 그 접속해 있는 시간을 표시해 주는 그러니까. 걸로 하지 않았나요? 날짜. 네. 생성. 아 태어난 지 며칠 됐다. 아 그럼 재밌네요. 그래 그게 그럼 그게 누적 약간 그런 그럼 몇 천일 됐다 이거잖아요. 진짜 오래된 캐릭터들은 진짜 막 10년 이상 된 캐릭터도 그렇지.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4천 살 되겠네요. 인기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03년에 만든 계정이 아직도 있어서 만약 접속을 한다면 지금 횟수는 17년이거든요 네. 17 곱하기 대충 360억은 거의 5천 뭐야 한 6천까지 나오겠네요. 입과세요? 자, 다음은 BTS 빅 가면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인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확실히 깜찍해요. 솔직히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너무 깜찍하고 에이, 인기가 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거를 끼면 공격력이 떨어집니까? 딴 거랑 조합을 못 하고 이것만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아. 조합을 못 하죠. 하지만 인기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인기 많을 것 같아.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블랙스완 세트가 아마 나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그때 했던 네. 거 아 진짜 궁금해. 이거 착용하는 게 너무 궁금해. 블랙스완 모자인데 예. 요 깃털. 아 요거다 요거 하나로만 애칭이 맞아. 모자보다는 이런 게 조합하기는 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 귀걸이. 아 귀걸이구나. 귀걸이잖아. 귀걸이. 그러네. 맞지? 귀걸이 꼈네. 지금 잘 안 보여. 아 그렇네. 뒤에도 보라색이어서 아. 우리가 그래. 귀걸이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다음 상의를 깼는데 상의? Love in Swan. 오. 그거 맞네. 이거네. 백조 됐다. 아 흑조 됐다. 예쁘네. 그래, 나쁘지 않지. 기차. 나쁘지 않지. 자,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잠깐만. 이건 뭐야? 아 이거 끼고 장갑도 같이 낀 거네. 그다음 장갑. 이렇게 아, 흘러내리는 거. 메이플은 이 사소한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렇지, 그럼요. 사실. 자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네, 이 귀걸이 잘 안 보이는데 그게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도착을 해서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은근 이 디테일 하나 신경 쓰이게 하거든요. 어? 사이렌트 사이트 뭐야? 이게 제가 봤을 때 신발이에요. 보시면 둥둥 뜹니다. 오! 이게 맨발에 둥둥 뜨는 거. 뜨는 게 인기 많다고요. 이게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아이템이에요. 네. 좋아, 일단 먹고 돌아가죠. 네, 그리고 네. 다음 마지막으로 라스트 페더라고 저희 무기 깃털 큰 깃털 만들잖아요. 마지막에. 무협제. 야 나쁘지 않아요. 다음 명찰 말풍선, 반지랑 말풍선 반지 끼는데. 말풍선은 뭐? 말풍선 얘기해 줄 거예요 아마. 네.
블랙스완 명찰 궁금해요. BTS 보고 있나 이렇게. 아, 오, 느낌 있는데? 예쁘다. 네, 이 자체만으로도 세트가 이쁜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맞추셨네요. 네. 네. 보라색이 진짜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완 세레나데라고. 아, 이게 뒤에 효과구나. 아, 이게 망토네. 아, 맞아, 효과. 깃털 약간 이게, 날리듯이. 이게 망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 약간 뭐 떠다니죠. 이쁘죠, 이쁘죠. 이거 뭐지? 이거 좋은데? 스완 이거, 이런 느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 구현해가지고. 아, 맞다. 제가 구현한 거 아니고. 블랙스완 꼈어. 칭호, 이게 칭호네. 블랙스완이라고 칭호가 따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 오닉스 스완이라고 제가 봤을 때 오닉스 스완. 그 이 아이템들을 모두 모으면 주는 그 아 자리 네. 그 의자? 아니 의자 설치? 의자 말고 그 뒤에 따라다니는 그거 배경? 같은데.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누르면 이렇게 뒤에 짜리네. 네. 다 모으면은 다 모으면 근데 다 모으면 이게 맞죠? 이게 뭘 뜻하는 거죠? 패키지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합니다. 네. 이거 말했던 이거 말했던 그 걸었을 때 나오는 효과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아, 아 형님 피아니, 이건 피아니요. 제가 했던 거잖아요. 네. 또 제가 아이디어 줬던 거. 지민 씨의 거잖아요. 의견이 요게 네. 잠시만. 저도 자, 사라지는 거. 이 뒤로 가시면 이 말풍선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쁘네요. 사실 보라색으로 했던 말풍선이 여태까지 좀 귀해요. 별로 아, 없어요. 보라색이 아. 좀 레어다. 네. 이게 의자예요. 오좀오 이쁘죠. 의자 굉장히 굉장히 화려하다 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쁜데요? 네. 멋있는데요? 아니, 일단 이 발자국이랑 이 뒤에 이게 멋있어요. 저 망토, 망토. 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위가 어디예요? 부위요? 부위라 약간 소고기도 아니고. 네, 저는 글쎄요. 저는 망토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풍선이 예뻐요. 어, 말풍선 예쁘죠? 어. 말풍선 예쁘고 이거 머리에 낀 거 예쁘고 옷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데미지 스킨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있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는데 아, 그것들의 인기가 있어요. 오! 우와! 우와, 야, 이거 이쁘게 나오네. 이번 데미지 스킨 이쁘게 잘 뽑았네. 좀 멋있는데? 멋있는데요? 우와. 나는 글자가 이러다가 우리 나중에 데미지 스킨만 남는 거 아닐까? 데미지 스킨은 이쁜 거 같아요. 네. 네. 이게 아미밤 아이가? 우리는... 어, 아미밤, 이게 아미밤인가 보네. 어? 아미밤 모자. 어? 아. 귀여울 삐린데? 아, 퍼플 옷. 아미밤. 아, 와, 이게 또 무기 귀엽네. 아미밤. 뭐 아미밤 어딨어? 아미밤 어딨어? 아, 태형이 만든 거 비강이다. 그래.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야, 돌아가요. 귀엽게 만들었네. 와, 미쳤다. 나 블랙스완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잘 나온 거 같은데. 야, 이... 자, 이게 뭐냐? 결국 우리 집, 우리 위에는 아미 여러분들이 있다. 아, 대박이네요. 아미와 함께하는 밤, 줄여서 아미밤. 그렇죠. 아. 이렇게 저희가 만든 아이템들을 잘 봤는데 어떠세요? 와, 근데 사실은 일단은 너무 개발해주신 분들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맞아요 구현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고 도트 찍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직접 그린 거가 이렇게 훨씬 더 예쁘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귀엽게 꾸미는 것도 어느 정도 지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기쁩니다. 뭔가 내 새끼 같고 저희 팬이 아니신 분들도 한 번씩 써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귀엽지 않을까? 네. 맞아요. 모르고 보고 그... 계십니까? 웨이프 유저님들 그런 것 같아요. 좀 사주십시오. 아, 저희도 또 한 번쯤 다시 해볼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나도 네.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 되게 출시날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네,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오케이. 아, 메이플 M이구나. 어, 나왔네. 메이플 M에서도 원래 있잖아. 와우. 실제로도 나오고 이거로도 나오는 거 아이가? 형, 여기에도 데미지 스킨이랑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형이에요? 어, 형이구나. 어, 너네네. 와. 꼈다 이거. 와, 메이플. 뭐야? 야, 너 뭐야? 야, 누 캡틴인가? 걔가 스킬 썼어. 이게 오토 있네, 자동차냐? 저는 나이트워크인 것 같은데, 아 얘네 돌아다니는 거 귀엽네요. 이렇게 저희 사냥터로 한번 가시죠. 어, 형. 형 어디 사냥터 어디예요? 여기로 가면. 형, 나 너무 귀여워요. 마가티아 사냥터 가자. 그게 그 라이딩 그거예요. 이거 오케이. 광역 딜. 아! 제가 스킬 하나 썼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으니 블랙스완 세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마 세트도 많이. 네. 이마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씨. 형이 해줘야죠. 네, 이렇게 저희의 피와 땀과 눈물. 눈물까지는 안 흘렸지만 네, 들어간 아이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입고 다닐 예정이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기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굿.